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전에 프로그래머로서 여러 스타트업에서 긴 시간 근무를 하였고 동료와의 말다툼으로 직장을 사퇴한 뒤 현재 대한민국의 여러 로케이션에서 좋은 프로덕트를 셀렉트하여서 승객들에게 큐레이션하는 일을 하고 있는 서브웨이 킴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좋은 코딩 강의 하나 말씀드리려고 왔는데 일단 먼저 코딩의 역사가 길지는 않지만 이렇게 발전이 되어 오면서 코딩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미 만들어진 10 정도를 가지고 시작해서 나머지 90 정도는 내가 직접 만드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언어가 발전되고 컴퓨터가 발전되고 그 시간 동안 수많은 코딩 데이터들이 쌓이면서 특히 이 파이썬 언어가 널리 퍼지게 된 그 시기부터는 한 50에서 70 정도는 이미 되어 있고 인터넷만 치면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수만 개의 라이브러리들이 있고 거기서 내가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골라서 사용법만 익힌 다음에 나머지 30 정도를 직접 만드는 정도로 프로그래밍의 패러다임이 크게 한번 바뀐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이때쯤 뭐 챗GPT니 코파일럿이니 여러 대화형 인공지능 친구들이 나오면서 현재는 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한 95, 99 정도가 이미 되어 있고 나는 그것들을 그냥 잘 배치를 하고 이 프로그래밍 모습이 자체가 바뀌어 버리는 그런 모양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을 통해서 과연 99가 되어 있고 내가 1 정도를 하는 게 으뜬 것인가? 거의 코딩 없이 웹 서비스를 만들어서 배포까지 해보는 과정을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점점 이 프로그래머로서 이 수학적인 능력, 논리적인 알고리즘 같은 걸 만드는 능력보다도 내가 가진 이 창의력, 응? 상상력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오고 있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상상력 있으신가요? 그러면 된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프로그래머인 겁니다. 코딩 없이 웹사이트를 만든다. 이 웹서비스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벌들이 날아다니고 귀여운 네모박스가 있지요. 메이드 인 코리아 네모박스에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이 긴 URL을 주면은 그거를 짧게 만들어서 이 링크를 복사를 하면 언제든지 내가 저장한 웹사이트로 갈 수 있는 그런 URL을 줄여주는 웹서비스입니다. 웹사이트 이름은 꿀링크지요. 달콤합니다. 여기서 제가 코딩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인공지능이 짜고 나는 그냥 시키기만 했어요. 제가 예전에 개발자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마치 이 컴퓨터를 잘 모르는 팀장들이 이 하위 개발자 시키듯이 김 개발자 이거 좀 만들어보게 하고 뭔가를 가져오면은 김 개발자 아주 실망이야. 웹사이트를 좀 더 이 멋지게 해서 요즘 뭐 네이버나 카카오식으로 조금 더 쿨하게 다시 만들어 오게. 이 다시 만들어 오면은 김개발자 조금 실망이야.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과 대화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웹서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생생히 담은 꿀코딩의 챗GPT와 함께 코딩 없이 웹서비스 만들기 가벼운 풀스택. 이 가벼운 풀스택인 만큼 기획 단계서부터 뭐 개발 환경을 설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실제 이런 웹사이트 주소를 사서 배포하는 데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네이버, 구글, 뭐 DC인사이드, 유튜브 다 웹서비스들인데 나도 이거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한다면 그 순서를 단계별로 간략히만 살펴보게 되자면 기획, 서버, 백엔드, 뭐 데이터베이스, 프론트엔드, 이 클라이언트 쪽이지요. 이후에 배포, 마케팅 수익화 등 이렇게 큰 덩어리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기획, 일단 내가 어떻게 웹서비스를 만들까 머리로 생각해보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백엔드, 흔히 서버라고 불리는 아이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타는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시, 1시 정도면 이제 막차가 있는데 이 친구는 뭐 그러면 안 됩니다. 24시간 켜져 있어서 내 웹사이트에 오는 손님들을 맞이해야 합니다. 많이 사용되는 언어는 뭐 자바,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루비 등 다양한 언어가 사용되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언어를 고르고 백엔드의 언어를 골랐으면은 그걸 또 간편하고 빠르게 사용하기 위해 프레임워크를 일반적으로 정하지요. 파이썬은 뭐 장고니, 플라스크니, 또 뭐 다른 거는 뭐 스프링이니, 익스프레스니 종류가 뭐 머리 아플 정도로 많습니다. 이 백엔드만 해도 할 게 아주 많으니 보통은 이 백엔드 전용 개발자가 있어서 백엔드만 관리하기도 합니다. 또 이 서버를 내 집에 컴퓨터로 할지 이 클라우드 서버로 할지 추가적으로 고민을 해야겠지요. 데이터베이스 또 내 웹 서비스에서 어떤 데이터를 보관하여 관리한다면 DB를 골라야 되는 겁니다. 오라클이니 마리아DB니 몽고DB니 MySQL이니 SQLite니 뭐 종류가 무지 많습니다. DB 전문가가 있어야겠지요.
또 프론트엔드, 백엔드가 24시간 켜져 있어서 유저로부터 오는 요청을 처리해주는 친구라면 유저들에게 보여지는 부분, 웹사이트의 얼굴, 프론트엔드 부분이 있겠지요. 일반적으로 HTML, CSS, 자바스크립트로 이렇게 3등분이 되는데 각각 다 만들어줘야 되고 여기서 또 뭐 프레임워크를 또 고르면 좋겠지요. 리액트니, 뷰니, 앵귤러니, 스벨트니 어떤 프레임워크를 써서 이 프론트엔드를 간편하게 만들지 정하고 또 CSS 같은 경우는 개발자들은 일반적으로 디자인에 특출나기 힘듭니다. 아주 뭐 이성적인 것의 능력치를 몰빵해서 찍었기 때문에 사회적이거나 감성적인 부분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뭐 복잡하고 섬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 프론트엔드 개발자나 디자이너들이 따로 있어가지고 이 부분만 관리하기도 하는 겁니다. 배포 그리고 버전, 이 패키지를 관리하는 과정이 여기 포함이 되고 또한 웹사이트 주소를 사고 설정들을 해주고 배포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시 이후에는 이제 시작인 겁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봤자 유저들이 오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고객들이 있는 지하철로 찾아가긴 합니다. 이 개발이 한 3이라 그러면은 이 출시 이후가 7 이상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또 마케팅이나 SEO, 보안관리, 수익화 과정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웹서비스가 나오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인데 한 사람이 하기에 아주 뭐 복잡해 보입니다. 보통 회사 같으면 이 각각 파트마다 전문 개발자 혹은 디자인 마케팅 전문가들이 붙게 되는데 우리 사회성이 다소 부족한 이 쓸쓸한 프로그래머들이 혼자서 이 과정들을 전부 다 하기도 합니다. 요즘엔 많이 간소화되기도 하였고 그러면은 이게 이 풀스택 개발자다 라고 하는 건데 이 강의에서는 나도 풀스택 개발자? 이 과정을 가볍게 체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크기가 크고 무거운 프로그램들은 혼자 하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가벼운 아이들은 어느 정도 혼자 해볼 수 있을 정도는 된다 이겁니다. 특히 요즘 프로그래밍 전반적인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들은 많이 감추어지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라이브러리들, 프레임워크들이 나왔기도 하고 이 친구들의 사용법을 잘 알려주는 인공지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전처럼 뭐 복잡한 것까지 다 알아야 한다 라는 거는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가벼운 단계의 풀스택을 개발해 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 컴퓨터에 대한 아주 조금의 지식과 인공지능이 있으면은 웹 프로그래밍을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들도 코딩을 하지 않고 이 시키기만 하면서 멋진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탕화면부터 시작해가지고 개발 환경인 비주얼 스튜디오를 까는 것부터 제가 만든 이 꿀링크를 만들고 배포하는 과정까지 같이 진행해보게 되는데 이 귀여운 꿀링크는 이 서버로서 Node.js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 친구들을 저장하는 이 DB는 MongoDB를 사용했고 프론트엔드는 이 리액트 프레임워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배포 관련해서 이 주소는 이 인연을 사용하는데 2만원 정도에 샀고 아마존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배포하였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한 소개를 드렸고 이 지하철을 타려고 내려갔을 때 지하철 문이 싹 열리면은 힘차게 한 발 내딛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만원짜리들을 손가락에 낀 다음 팔랑팔랑 해주시면 제가 알아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그럼 강의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서브웨이 킴이었습니다. 아디오스.